자, 그럼 지금부터 고대 언론인회 창립 제34주년 기념식 및 장안 고대 언론인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우여곡절이 매우 많았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또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서 예년보다 원래는 프레스센터에서 항상 해왔습니다만 모교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축소해서 진행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더 뜻깊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저도 활기차고 즐겁게 행사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고대 언론인회 언론인 교우회 총무 김종혁입니다. 정치외교학과 81학번이고요. 1987년도에 중앙일보에 입사해서 워싱턴 특파원 편집국장을 지냈습니다. 지금은 JTBC 자회사인 미디어텍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행사는 뭐 다 아시지만 공문 출신 방송인들이 잘생기고 예쁜 우리 아나운서 후배들이 맡아왔는데 오늘 행사가 축소되는 바람에 제가 총무인 제가 맡게 됐습니다. 선배님들 앞에서 실수를 하지 않을까 뭐 걱정도 됨이긴 합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어도 너그럽게 많이 해량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공식 행사인 만큼 국민 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단상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국기를 향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 오늘 올해 장안 고대 언론인상 시상식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4년간 언론인 교우회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던 김민배 회장에 이어서 곽영길 아주뉴스 코퍼레이션 회장이 새롭게 취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행사를 곽영길 신임 회장의 인사말과 함께 문을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곽 회장님 나와주십시오. 네, 영문과 74학번 곽영길입니다. 우리 사회자 김정혁 후배께서 얘기하신 대로 제가 우리 김민배 회장을 이어서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배님들을 모시고 원래는 2월 말에 그 프레스센터에서 이런 행사를 갖기로 했으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국가의 모든 행사와 또 각 조직의 모든 행사들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가 방역 지침에 따라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6월 말 늦은 6월에 오늘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시상식은 무조건 축제의 자리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편안한 그런 저 시간을 갖는 쪽으로 코드를 맞춰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존경하는 고대 언론인의 선배님들 그리고 또 후배님들을 모시게 돼서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오신 모교의 정진택 총장님, 20대 총장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모교의 구자열 교회장님, 33대 교회장님이십니다. 두 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먼저 이게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이제 써준 이게 제가 가져온 거하고 달라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한민국은 모든 게 정지되거나 위축되는 사상 초유의 공동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영업이나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경제 전반의 운행 기조가 쇠락하고
평범한 서민들의 일상적인 삶마저도 흔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이 걸어온 5000년 역사는 항상 역경에 대한 도전과 응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도 우리 한국인들의 위대한 열정과 지혜로 충분히 이겨내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취재 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고대 언론인 교우회의 자랑스러운 회원들께도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제 고려대학교 언론인 교우회도 창립 34년에 걸맞는 성년의 자세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와 혁신에도 향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난히 체면과 가족적인 분위기를 좋아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삶에도 코로나19는 많은 영향과 위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애프터 코로나가 아닌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그 삶의 정의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언론인 교우회는 앞으로도 바로 이러한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을 진단하고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등대의 역할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핫이슈를 조망하는 고려대 언론인 교우회의 오랜 전통인 조찬 포럼을 부활해서 우리 사회의 현안들을 조목조목 짚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길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고대 언론인 교우회가 그리고 3년 전부터 특히 우리 전임 김민배 회장의 수고로 모교의 미디어 학부 함께 시작한 고려대 미디어 아카데미 코마도 이제 본격적인 성장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언론계를 지망하는 후배 재학생들, 특히 예비 언론인 양성 프로그램이 이제 4년의 그 횟수를 거듭하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려대학교의 후배들이 유수의 언론사에 기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고려대 언론인 교우회는 모교와 그리고 모교 교우회와 함께 손을 잡고 쿠마 고려대 언론인 예비 양성 프로그램의 확충과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고려대 언론인 교우회는 자유, 정의, 진리라는 모교의 건학 이념에 충실해 왔습니다. 이 땅의 민주화와 선진화에 기여해온 고려대 언론인 교우회의 역사는 그래서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그 역사에만 머물지 않고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기본 원칙 상식을 존중하는 선진 문명국가로 재도약하는 데에도 저희 언론인들, 특히 고려대 언론인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인간과 문화와 특히 자연을 존중하지 않으면 코로나19 사태가 주는 교훈처럼 지구촌의 미래가 암울하다던 시대적 교훈에도 되새김질을 해야 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때마침 저희 모교의 정진택 총장께서는 인간 중심의 고려대학교 휴먼 KU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창의고대, 사람고대, 그리고 화합고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적절한 해법이자 비전입니다. 무엇보다도 정 총장님과 존경하는 구자열 교회장님의 찰떡같은 공전공영은 모교의 밝은 미래이기도 합니다. 저희 고려대학교 언론인 교우회도 이제 보다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쿠마의 학생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쿠마 지도 교수제를 시행하고 첫 해 우리 이강식 그리고 이재호 두 분의 선배님들이 미대학부의 교수들과 함께 진짜 기자다운 기자 그리고 언론인다운 언론인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겠습니다. 스쿨 와이즈보다도 스트리트 와이즈가 함께 겸비된 그러한 잡초정신과 도전정신의 기자를 양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천포럼과 그리고 후마 졸업기념 미디어 세미나를 열어서 이 시대의 언론들이 안고 있는 고민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방향 그리고 뉴미디어에 대한 AI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 기술을 우리 고려대학교 언론인 교우들이 공유하는 방안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찾아가는 고려대학교 언론인 교회를 지정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5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와 친목 행사가 어려워진 이 시점에서는 이제 고려대학교 언론인 교회가 이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교회의 결속을 다지고 특히 80년대 후반 학번과 90년대 학번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역동성 있는 언론인 교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행사로 7월 1일 매일경제를 배병유 선배님의 경제의 기자의 길이라는 출판에 맞춰서 찾기로 했고요. 7월 8일에는 한겨레신문에 우리 최양래 선배님을 모시고 그동안 언론인 교회와 조금 소원했던 한겨레에 계시는 우리 언론인 현역들과 함께 우리 교회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언론사들도 차례로 우리 김종혁 총무와 함께 그리고 또 우리 지도교수이신 이강식 이재호 교수님과 함께 방문을 해서 이제 그 현장에서 우리 고려대학교 언론인 교우들의 지혜와 그리고 화합과 역동적인 그러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를 통해서 앞으로 고려대학교 언론인 교회가 보다 역동성 있고 활력 있고 그리고 이 사회의 등대가 될 수 있는 진정한 그러한 길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안 고대 언론인상을 수상하게 된 양승동 KBS 사장 그리고 고영곤 중앙일보 논설실장 그리고 우리 쿠마의 지도교수이자 김민배 전임 회장과 함께 쿠마에 활착에 기여해오신 박재영 교수님께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고대 언론인 교회 선배님 그리고 정진택 총장님을 비롯한 모교의 교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구자열 교회장님을 비롯한 고려대학교의 자랑스러운 교회의 관계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두 다 건안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행사는 2월 28일 날 그 창간 기념일 날 열려야 되는데 프레스센터에서 해왔습니다만 여러 차례 저희가 이제 프레스센터에 방도 여러 번 빌리고 했었는데 계속 그때마다 몇 명 이상의 행사는 되지 않는다 해서 계속 취소를 해서 굉장히 그 과정에 어려움들이 많았고요. 결국은 이제 모교에서 하는 걸로 선택을 했고 지금 앉아 계신 자리도 이제 원래 여덟 분이 앉도록 돼 있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라고 해서 네 분씩 이렇게 앉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참가하지 못한 것은 좀 아쉬운 면이기도 합니다만 지구는 사람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사람은 지구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말 아마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가슴에 새기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자연을 너무 함부로 써왔던 그런 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지구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갖고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으면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박 회장님 말씀을 들었고요. 이번에는 자 이분은 정말 그 모교 사랑이 정말로 남다르신 분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정말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에피소드를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럴 만큼 모교 사랑이 강하신 분인데 자 교회장 구자열 LS그룹 회장님의 격려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 회장님.
존경하는 정진택 무교총장님,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곽영길 언론인 교회장님, 이성춘 장안 고대 언론인상 심사위원장님, 승명호 한국일보 회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언론인 교우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먼저 언론인 교회 창립 34주년 기념식 및 제26회 장안 고대 언론인상 시상식 개최를 35만 교우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매년 2월 말에 개최해온 이 행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돼 오늘 비로소 열리게 되었습니다. 행사 규모가 축소된 것은 아쉽지만 마음의 고향 고려대학교에서 열리게 되어 언론인 교우님들께서 각별한 감회와 기쁨을 느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는 곽영길 회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공식적으로 처음 열리는 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곽영길 회장님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고대 언론인 교회가 더 크게 발전할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언론인 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온 김민백 전 회장님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언론인 교회는 1986년 2월 28일 결성됐습니다. 국내 대학 언론인 동창회로는 가장 먼저 창립해 34년의 역사를 통해 언론인 교우들의 친목 도모는 물론 한국 언론 문화 발전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1994년에는 장안 고대 언론인상을 제정해서 언론 창달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교우를 선정해 시상해 왔습니다. 제26회 장안 고대 언론인상 수상자로 선정돼 오늘 이 자리에서 영예로운 상을 받으시는 양승동 KBS 사장님, 고형건 중앙일보 논설실장님, 박재영 모교 미디어학부 교수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수상자 세 분께서 앞으로 더 큰 활동을 펼치셔서 모교와 교회의 명예를 드높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교우 여러분, 한 사회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뜻과 의지를 담아내는 언론 매체가 필요하고 이 매체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은 그 사회의 통합과 균형, 결속과 안정을 이뤄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사회적 격변이 일어나는 시기에 언론인들의 사명과 역할은 더욱 중대하다고 하겠습니다. 고려대 출신 언론인 교우들은 자유, 정의, 진리의 고대 정신을 바탕으로 언론인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며 모교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언론인 교우님들께서 이 자랑스러운 전통을 세운 주역이며 앞으로 이를 더욱더 훌륭하게 계승해 나갈 분들입니다. 곽영길 회장님과 신임 집행부를 중심으로 우리 언론인 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올해는 모교 개교 115주년, 교회 창립 113주년의 해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모교와 교회는 착실하게 내실을 다지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사회에 대응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면서 특히 온라인을 통해서도 교우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교우님들께서 모교와 교회가 더 큰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해 나가는 데 힘을 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 개최와 장안 고대 언론인상 수상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인 교우님 모두의 건승과 언론인 교회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제열 교회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되게 이제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 친정이 튼튼해야지 몸에 힘이 난다, 힘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마음의 고향이 고려대학교니까 고려대학교가 잘 될수록 저희들은 힘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교 고려대가 올해 2020년 QS 영국 세계 대학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무려 14계단을 상승한 69위, 전 세계 대학 중에서 69위를 기록하면서
국내를 포함해서 아시아 전체 사립대학 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모교의 성장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자, 이 같은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계신 정진택 총장님을 이번에 모시겠는데요. 참고로 정 총장님은 올해 환태평양 대학협회 총장 포럼, 사실 이게 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 총장 포럼에서 국내 대학 총장 중 유일하게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그런 경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경사인데요. 자, 우리 정진택 총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행사가 그 교회에서 열리지 않고 교내에 열리는 바람에 모처럼 이 모교를 방문해 주신 우리 선후배 언론인 교우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행사를 우리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친정을 대표해서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별로 안 웃으시는데요. 진짜. 작년 그러니까 33주년 행사가 작년 2019년 2월 28일 날 개최가 됐었고요. 제가 2월 28일 오전에 취임식을 마치고 공식적인 제 임기는 3월 1일자지만 총장으로서 취임한 다음에 첫 번째 행사가 바로 이 언론인 교우회 행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천묘소에 참배하고 오는 길에 길이 많이 막혀서 청계천에 중간에 내려가지고 우리 수행비사랑 같이 막 뛰어갔던 프랜스 때 뛰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도 2월 28일 날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고대 언론인회 교우 여러분, 아름다운 캠퍼스에도 녹음이 짙어가는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고대 언론인회 창립 34주년 기념식과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모교에 헌신하고 계시고 모교의 위상을 높이신 언론인을 선정하는 제26회 장안 고대 언론인상 시상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33만 교우를 대표하시는 35만 교우를 대표하시는 존경하는 구자열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모교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곽영길 신임 고대 언론인 교회 회장님과 고대 언론인 교회 고문님, 원로 선배님들 그리고 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려대학교는 1905년에 교육구국의 이념으로 우리 민족의 힘으로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고등교육기관입니다. 건립 이후 115년이 지난 오늘까지 민족 정신과 지성의 상징으로 역사의 격변기마다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등불로서 우리나라와 인류의 앞날을 밝혀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격동의 115년 고려대학교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산업화의 선봉에 서서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해왔습니다. 나아가 교육과 연구를 통해 진리의 등불을 밝히고 세계를 선도한 리더를 양성함으로써 인류 사회의 발전과 번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개교 100주년을 맞아서 캠퍼스의 국제화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구성원 모두가 애써 왔으며 올해 2020년에는 방금 우리 김정희 총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QS라는 영국의 기관에서 주관하는 세계대학 평가에서 당당히 69위를 차지하며 명실상부 세계 명문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학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 QS라는 기관이 발표했지만 그것을 온 국민들에게 세계에 알려주신 것은 역시 언론기관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학교 구성원들이 자유정의 진리라는 고대 정신을 바탕으로 하나 되어 교육과 연구에 전념한 결과이며 또한 자랑스러운 고대 언론인의 교우분들이 우리나라의 사회 여러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장안 고대 언론인상을 수상하시는 양승동 교우님, 고연곤 교우님 그리고 박재영 교수님께 우리나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시며 모교와 고대 언론인의 위상을 드높인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교우님들께도 각계각층에서 모교를 빛내고 계신 자랑스러운 언론이시기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고대 언론인의 교우 여러분, 모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코로나19 이후 넥스트 노멀 시대를 준비하는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올해 서울 캠퍼스에는 반도체 공학과, 데이터 과학과, 스마트 보안학과, 융합 에너지 공학과를 설립하였고, 세종시 예수재단 세종 캠퍼스에는 스마트 도시학부, 미래 모빌리티학과,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를 신설하여 2021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는 고려대학교가 과거의 명성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미래를 이끌어가는 사람 중심 대학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도전과 변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의 고려대학교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소통과 화합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러한 혁신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모교와 우리나라 발전에 헌신해 주시는 고대 언론인의 교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모교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선 사후 정신으로 우리 사회 발전에 헌신하시는 교우님들께 앞으로도 모교의 성장을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인사말을 마치기 전에 그동안 우리 고대 언론인의 회장으로 애써주셨던 김민배 전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요즘 교회 여러 행사를 가보면 79학번들이 굉장히 뜨고 있는데요. 우리 김민배 회장께서는 너무 빨리 권좌에 오르시는 바람에 빨리 내려가시게 됐는데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앞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동안의 노고와 교회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 기부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준비위원 및 고대 언론인 교회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미래에 대한 도전, 개척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여기 계신 선배님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제일 막내급입니다만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뭐 고려대학교는 막걸리 대학교, 약간 촌스러운 대학교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들어오시면서 우리 건물들 다 보셨지만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가끔가다 이 여름철에 와보면 우리 후배들이 외국인들하고 막걸리 마시면서 영어로 막 토론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것이 뭐 지역적인 게 뭐 글로벌한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찡해요. 그 외국인들한테 이게 막걸리야 라고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후배들 모습. 고려대학교는 분명히 이제 우리 민족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뭐 저희들도 언론인으로서 모교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이 총장님 앞에서 한번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사실 이게 정세균 총리님이 오시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오늘 국회 일이 생겨서 국회가 7시에 열린다.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게 2시로 당겨지면서 2시 행사 끝나면 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오시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세균 총리님은 아시다시피 계속 우리 행사에 참석을 해 오셨었고 애정이 많으신 분이라 어떻게 해서든지 오시려고 했는데 이게 2시 회의 이후에 국회 의장하고 일정이 잡혀서 아마 지금 의장님하고 뭘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두 분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라고 여기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써 오셨는데요. 원래 이제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회장님 이거 그냥 넘어갈까요? 같이 읽을까요? 요지만 한마디 하시고 예? 간단 요지만 하시고 넘어갈까요? 넘어갈까요? 예, 뭐 하여튼 그 뭐 호랑이의 기상으로 정론직필해라 뭐 이런 내용의 그거를 보내오셨습니다. 근데 본인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읽는 거는 좀 그럴 것 같고 하여튼 총리님이 이렇게 많은 노력을 그 애정을 쏟아오셨다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예? 괜찮습니까? 예. 하여튼 안 계시지만 우리 총리님 위해서 박수 한번. 예. 기분 좋으시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 행사 시상식, 오늘의 이제 본 행사인 시상식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곽영길 언론인 교회 회장님 그리고 부자열 교회 회장님, 정진택 총장님 말씀 잘 들었고, 제가 고려대학교를 나왔다는 사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본 행사 장안 고대 언론인상 수상자는 세 분입니다. 두 분의 현역 언론인 그리고 우리 새카만 후배, 후배들을 고대인들을 언론인으로 키워내고 있는 모교의 교수 한 분입니다. 그럼 우리 고대 출신 언론인들의 대부격이신, 뭐 대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도 있는 이성춘 선배님 모시고 심사위원장으로서 이번에 어떻게 우리 수상자들을 선정했는지 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춘 선배님 모시겠습니다. 이성춘입니다. 58 정치외교학과 출신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1년에 한 차례씩 매년 잘 아시는 대로 2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그 언론인 교회 총회 겸 장안 언론인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아까 우리 사회자 말씀대로 연기 끝에 금년 하반기를 넘기기 직전에 지금 이렇게 이런 행사, 뜻깊은 행사를 갖게 돼서 그나마 아주 반갑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참석 교우들도 다 느끼시겠지만은 이번에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력을 보면서 야 정말 말로만 듣던 중세 패스트니 뭐 20세기 초의 독감 소도이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아무튼 그 전 세계인들의 그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삶의 태도 그리고 그 소위 모든 그 각 기구에 막 이 작동하는 그런 그 이 양식까지도 지금 뭐 전혀 이 직구의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히 또 우리들한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우리 인류들한테는 특히 우리 언론인들한테는 그 마스크를 쓰라, 꼭 쓰라. 언론이 또 꼭 마스크 쓰라. 이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언론인들은 말을 많이 했어요. 말 많고 물론 많이 뛰어다니고 애들 많이 썼지만은 그러나 실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그 외형적인 모습 쪽에도 치중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반성할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마스크 쓰라고 물론 우리뿐이겠습니까만은 이런 그 지침은 특히 언론인들에게는 이제 많은 말보다는 많은 생각과 반성과 정확한 뉴스 추적에 더 신경을 쓰라 하는 그런 격려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그 오늘 우리 김종혁 그 사무총장 발표대로 오늘 수상하신 양승동 사장, 고영권 논설실장, 박지원 교수님 아주 이 어려운 이제 좀 저 26회를 맞았지만은 해마다 저도 좀 느낍니다. 심사위원장으로 이렇게 상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어느 후배 교우가 하나 전화 와서 전원 안 줍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 같이 힘든데 무슨 묘약이 없겠습니까? 묘법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있는 동안에 열심히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뭐 긴 말씀은 안 드리고 그 세 분 수상자들의 업적에 대해서는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 그렇지 않아도 매우 어려운 언론 환경이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 통신, 그타의 모든 그 매체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해마다 날이 갈수록 전 IT 기술의 발달로 해서 그 전 예수의 언론 매체가 날로 폭증하는 건 사실이고 또 국민들이 폭증하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나날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뉴스를 희망도 하고 또 가려내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리고 그 뉴스 속에 그야말로 실컷 조건 지금 파묻히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전 언론도 겉으로 보기엔 많이 발전하고 천지개벽을 했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은 건 한 가지 딱 있습니다.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언론의 기본 원칙과 가치는 100년이나 200년 전이나 바로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지 않냐. 잘 아신 대로 진실보도, 정확보도, 중립보도, 그리고 신속보도, 그리고 이 국민, 독자들에 대한 그 계몽, 계도, 이런 그 다섯 가지 그 원칙은 불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가치는 코로나는 물론 이보다 더 그 참 엄청난 그 위력을 가진 그 이런 그 파도가 몰려오더라도 우리 언론은 이 원칙은 꼭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여하튼 그 큰 업적을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세우신 수상자 세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내려가기 전에 이거는 제가 우리 고대 언론인 교우들끼리는 한번 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 통신 아주 잘한 점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지금 매일매일 양산하고 있는 게 또 사실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 언론인 교우회의 장안 언론인상 심사위원회는 고심 끝에 이 세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만은 까놓고 말씀드리면 그 중에 이 방송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걱정을 좀 했습니다만은 선정한 이후에 여기저기 전화가 오고 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문자가 날라오고 하는 그런 그 소동을 저는 겪었습니다만은 우리 위원들도 일부 막 그런 경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수상하신 우리 양 사장을 바로 참석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은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무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위 신문도 그렇지만 방송도 모두가 우리 매체들이 또 언론에 종사하는 우리 언론인들이 더욱더 분발하고 앞서 말씀드린 그 다섯 가지 가치를 준수하는데 지키는데 또 노력하라는 그런 격려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저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방송의 그야말로 롤 모델은 이제 곧 창립 110년을 지금 맞게 되는 영국 BBC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그렇고 각국 나라마다 방송 설립할 때 BBC를 지향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 한국
최대 방송사고 그야말로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KBS가 1970년대 초기 그 국영에서 공영방송으로 전환할 때 저도 마침 그 기간에 한참 KBS에 출연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때 그 내세운 것을 보면 역시 BBC를 지향해야 되겠다. 이 다섯 가지 원칙, 이건 뭐 나라와 그야말로 소위 인종의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그랬는데 물론 방송뿐이겠습니까? 언론 모두가 그때그때 권력과 자본과 그야말로 여기저기로부터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참 압력과 작용을 위해서 그 상당한 막 고난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 것으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러한 논란은 우리 KBS에 대해서 국민의 기대가 그만큼 더 크고 또 사장을 맡고 계신 분이 우리 언론인 교우의 같은 그야말로 그 교우고 친구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걱정과 격려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뜻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 수상 경위를 발표하는 과정에 꼭 좀 제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춘 선배님 감사합니다. 한평생 언론계에서 종사하셨던 선배님이 저희 후배들한테 앞으로 언론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질책, 격려, 충고 저희들이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실을 보도하려는 그런 언론의 기본 가치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수상을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얼굴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 나왔던 양승동 KBS 사장님, 그리고 고영곤 중앙일보 논설실장님, 그리고 박지영 미디어학부 교수이자 쿠마 주임 교수님, 이 세 분을 일단 단상으로 같이 모셔야 되죠? 우리 진행 같이 모셔야 되죠? 예,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나와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일단 저 시상식은요, 저희 정진택 총장님과 총장님이 상패를 수여하시고, 그 다음에 구자열 교우회장님이 메달을 전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곽영길 언론인 교우회장님이 꽃다발을 주시는 걸로 세 분이 같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세 분, 예, 나와주십시오. 시상식은 우리 저 양승동 KBS 사장, 고영건 중앙일보 논설실장, 박재영 교수 이런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장님 상패를 들고 계시니까 제가 수상 문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6회 장안 고대 언론인상 KBS 사장 정치외교학과 79학번 양승동 교우. 89년 KBS 프로듀서로 입사해 32회 각고의 노력 끝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이끄는 수장이 되기까지 민주언론과 언론의 중심축 보존을 위한 양 교우의 노력은 우리 고대의 명예를 더욱 빛나게 하였습니다. 공영방송의 위상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양 교우의 헌신적인 노고와 자랑스러운 업적을 115년 역사 33만 고대 가족의 이름으로 기립니다. 2020년 6월 29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교우회장, 구자열 언론인 교우회장, 곽영길 시상해 주십시오. 메달 걸어주시고 저 순금 메달입니다. 꽃다발도 주시고요. 대별 사진 찍고 예, 그 다음에 세 분 같이 찍으시고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다 같이 나오셔서 찍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양병훈님은 잠깐 여기 서 계시고요. 자, 두 번째, 자, 이어서 고영건 중앙일보 논설실장님 수상하시겠습니다. 자, 세 분 같이, 자, 총장님이 들고 계시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상문구. 제26회 장안 고대 언론인상 중앙일보 논설실장 경영학과 81학번 고현건 교우. 고 교우는 33년간 중앙일보에서 언론인 외길 인생을 걸었습니다. 중앙일보 경제정책부장, 산업부장, 브랜드기획실장, 논설실장을 거치며 정문일침의 기사와 칼럼을 써왔습니다. 고대를 사랑하고 신문을 사랑한 고 교우의 헌신적인 노고와 자랑스러운 업적을 115년 역사 33만 고대 가족의 이름으로 기립니다. 2020년 6월 29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교우회장 구자열, 언론인 교우회장 박영길 대독. 수상자인데요. 좀 특이한 코너입니다. 에, 박재영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후마 주임 교수님이신데요. 자, 시상은 세 분께서 해주시겠고, 사실 이 박재영 교수님은 고대 출신은 아니십니다. 아니신데 고대에서 와서 미디어학부를 맡으시면서 저희 후배들이 후마 지도교수로서 고대 후배들이 언론이 될 수 있도록 아주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상 문구 제가 읽겠습니다. 제26회 장안 고대 언론인상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후마 주임 교수 박재영. 조선일보 기자 생활을 마친 후 올해로 16년째 고대 언론학부에서 저널리즘 취재 보도 분야 전임 교수로 재임 중인 박 교수는 뉴스 혁신 시대에 걸맞는 좋은 기자 키우기의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후마 주임 교수를 맡아 고대 출신 언론인 탄생의 길을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박 교수의 헌신적인 노고와 자랑스러운 업적을 115년 역사 33만 고대 가족의 이름으로 기립니다. 2020년 6월 29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교우회장 구자열, 언론인 교우회장 박영길 대독. 수상자 세 분이 다 같이 아니 저런 아니 제가 뭐 어디 가면 찍으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저 수상하신 이 영광의 얼굴들로부터 간략하게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한 순서대로 그 꽃다발 놔두고 오셔야 되는구나. 예. 우리 양승동 선배님부터 사례대로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훈 님. 예. 제가 KBS 사장 취임한 지 한 2년 됐는데 2년 동안 계속 상을 이렇게 주었는데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됐습니다. 막상 상을 받게 되니까 이 상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게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또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이렇게 또 축하를 받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특히 정진택 총장님, 또 구자열 교회장님, 박영길 언론인 교회장님, 그리고 이성춘 심사위원장님, 호명을 다 제가 할 수 없는데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79년에 입학했으니까 올해로 이제 41년째입니다. 고대 입학한 이후에 제 41년 삶을 이제 지탱해온 게 뭘까 오늘 이제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고대 정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유, 정의, 진리 이 고대 정신은 공영방송 KBS에 KBS가 지향하는 가치하고도 상통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장한 고대 언론인 상을 이제 수상한 것을 계기로 해서 KBS가 좀 더 국민 곁으로 다가가고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이성춘 심사위원장님한테 심사해서 결정되고 나서 뒤에 뭔가 뒷말이 있었다는 말씀을 오늘 와서 알게 됐습니다. 뭐 대략 또 짐작되는 바가 있습니다만 KBS가 조금 한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은 파행이 있었는데 다시 그 파행을 딛고 다시 이념과 뭐 지역, 세대, 종교를 넘어서는 그러한 그 국민의 방송으로 다시 탄생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KBS 직원들 다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제가 더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와서 고대 언론인 교회 창립 34주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고대 언론인 교회에 또 나아가서 우리 교회 또 모교회 좀 더 직접적으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교원님 고생하셨고요. 이번에는 저 고영곤 동아일보 논설실장께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나옵시다. 저는 저 경영학과 8.1학번이고요. 중앙일보 논설실장입니다. 경영학과 나오면 보통 기업이나 공인회사 되고 그러는데 제가 그냥 우연한 기회에 신문사 왔다가 중앙일보에서 30년 넘게 다녔습니다. 감회가 새롭고요. 코로나 계속 상반기 내내 코로나 탓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좋았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원래 프레젠테사 안 하고 모교를 오게 되는 거라면 저는 십몇 년 만에 모교를 왔더니 너무나 발전이 있고 정말 가슴이 뿌듯합니다. 또 하나는 연초에 이게 수상이 결정됐는데 시상식이 미뤄지면서 6개월 동안 축하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두 가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연초에 그 곽영길 선배님한테 수상자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처음엔 뭐 사양을 했습니다. 제가 뭐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고 기라성 같은 선배님도 다 계시고 하는데 그래서 사양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언론인으로서는 좀 자질이 부족하지만 고대 사랑하는 거는 또 둘째처럼 서러워하니까 일단 받고 앞으로 저 언론인으로서 모교에도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언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좀 예전에 지면에서 뵀던 그런 선배님들 보니까 저 배병민 선배님 반갑고요. 오늘 바쁘신데도 오신 정진택 총장님, 구자열 교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중앙일보의 대선배님이신 우리 심상기 선배님,
금창태 선배님 오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언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골프에서 오케이 안 받으면 바보라 그러니까 상으로 안 받겠으니까. 자, 이번에는 박재영 교수님 모셔서 학생들을 지도해서 우리 언론이 되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박 교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소개받은 박재영입니다. 저한테는 이 상은 뭐 아주 대단한 상입니다. 몰랐던 바는 아닌데 오늘 이 시상식에 와서 다시 더 강하게 느끼게 됐고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 번 얘기하는데요. 고려대학교에 제가 와서 좋은 학교에 와서 또 아주 좋은 학생들을 만났고요. 그 다음에 아주 또 존경할 만한 좋은 교우님들 도움을 받아서 성과를 이룬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만큼 뭐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상은 저한테도 뭐 저뿐 아니라 우리 쿠마 멤버 전원에게 주는 상으로 알고요. 제가 조만간 우리 학생들 날 잡아서 어쨌든 밥을 크게 한번 사면서 우리 저 교우님들의 뜻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달은 일단 당분간 한 며칠은 요 귀한 메달인데 이 며칠은 제가 일단 메고 다닐 정도입니다. 그만큼 자랑하고 싶은 그런 상입니다.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박재영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쿠마 그러니까 고려대 코리아 유니버시티 미디어 아카데미 이 쿠마가 우리 저 김민배 회장 때 만들어졌는데 3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 세계에 이런 모임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직 언론인 이 대학을 졸업한 언론인 선배들이 돈을 객출을 하고 뭐 또 기부를 받고 오늘 이제 장학금 전달식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후배 언론인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만든 아카데미 뭐 고려대학교가 전 세계에 안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 세계 유일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언론인 입장에서는 이런 그런 아카데미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정말 어디 내놔서 이 뭐랄까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한 그런 모임이 그런 그 조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더 이런 후배들을 다 키워나가겠다 이런 다짐의 증표로서 그동안 지급하던 장학금을 발전시켜서 그냥 장학금이 아니라 장학기금, 후마 장학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자, 장학기금 발족식 및 오늘 이제 발족식입니다. 동시에 이제 전달식을 같이 하게 됐는데요. 한라그룹의 정몽원 회장님 그리고 동아그룹의 한국일보 경영하고 계시죠. 승명호 회장님 그리고 고려대 언론인교회 곽영길 회장님 세 분 앞으로 모셔서 이 기금 전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자, 그리고 수상자는 지금 이제 박재영 교수님하고 우리 미디어 학부의 김성태 원장님, 미디어 학부장님, 그리고 대학원장도 겸하고 계시죠? 나와 주십시오. 두 분 나와 주십시오. 우리 저 김성태 교수님은 지금 처음 인사드리는 거니까 선배님들이니까 인사 한번 박수 한번 받으세요. 저는 신문방송학과 8학번입니다. 예, 선배님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직접 뭘 할 수는 없어서 이 숫자로 써놨는데 여기 보시지만 저희가 그 기존 장학금에다 추가로 2회분 4천만 원 이것을 부탁해서 지금 현재 푸마 장학금이 총 8천만 원이 모여 있습니다. 이 8천만 원으로 우리 후배 학생들을 장학금도 주고 또 이제 우리 언론인들을 초빙을 해서 강연을 하면 거기에 이제 뭐 또 저희가 이제 소중의 강연을 지급하고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후배들이 정말 그 현장에서 일하는 선배들의 얘기를 직접 듣고 그 경험을 전수받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학금 신명호 회장님과 정몽호 회장님 세 분이 이렇게 박윤 회장님 해주셨는데요.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그 마을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안 들면 대가 끊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대가 끊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후배들이 지난 3년 동안에 언론인의 40명이 됐습니다. 이 코마에서 40명이 기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400명, 4천명이 돼서 저희가 이제 진짜 이 저희 언론인들이 저희 이제 저희는 다 리타이어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후배들 계속 나와서 고대 출신 언론인들이 나와서 정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계속 나오고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기뻐하는 그런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고대가 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죠. 자, 이번에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이제 공로패 전달, 감사패 내지 공로패인데요. 행사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대 언론인회는 김민배 회장 시대에 아주 커다란 도약을 이뤘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감사패에 적혀있기 때문에 그걸 읽으면서 가름하기로 하고요. 감사패 전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회장이 되신 곽영길 회장님께서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고생해주셨던 전임 회장 김민배 회장님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저게 감사패라고 쓰지 않고요. 지난번에 이제 김민배 회장 계실 때부터 한자 문구를 하나 써서 거기에 걸맞는 한자 문구를 써서 감사패를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강호 출도 제8회 8대 고려대 언론인 교우회장 김민배 사회학과 7구 교우 전남 진도군 진도읍 60여 년 전 한반도 남쪽 그 작은 섬에서 태어난 아이가 민족의 대학 고려대에 입학한 것은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고대신문사에서 편집국장을 하며 꿈을 키웠고 최고 언론 조선일보에 입사해 명기자로 필명을 날렸습니다. TV조선의 사장이 된 그가 내놓은 미스터트롯은 대한민국의 트롯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한류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그가 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고려대 언론인 교우회는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등록번호 304-82-68403 창립 30년 만에 국세청 등록법인으로 재출범했습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문화탐방 행사를 개최해 대구, 횡성 제천, 전주 익산, 하동 구례 등의 유적지와 문화현상을 현장을 탐색했습니다. 창립 31년을 맞은 2017년엔 고려대 언론인 교우회보가 창간됐습니다. 같은 해 모교 재학생 예비 언론인 육성스쿨인 쿠마 고려대 미디어 아카데미를 출범시켜 3년 만에 40명의 현역 언론인을 배출하는 산파역을 했습니다. 그가 품었던 강호 출도의 꿈은 이렇게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교우의 언론인으로서의 성취와 4년간의 회장 재임 기간 중 언론인 교우회에 쏟았던 헌신을 오래 기억하고자 합니다. 2020년 6월 29일 고려대학교 언론인 교우회 일동.
옆에 보시면 몇 가지 선물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고대 언론인 교회에서 그 한 고대의 그 마크가 찍힌 찻잔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서 그걸 고대를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얀 거는 학교에서 만들어낸 아마 그 로고가 있는 수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YTN의 송경철 교우가 또 뭐 칫솔, 사실은 이제 이번엔 협찬이 없이 했는데 그냥 오면서 그 칫솔 세트를 가져와서 이 치아들 건강하게 이 관리하시고 오래오래 청소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 내빈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기수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선배님들을 제대로 소개할 수 있는 건 그동안 우리 고대 언론인회를 계속 유지하면서 산 증인 역할을 하셨던 우리 이강식 선배께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바톤을 이강식 선배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배 나와주세요. 자, 저는 불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앞에 식사가 나와 있습니다만, 식사를 하실 분은 계속 하시면서 시간 절약상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앞에 잔이 아마 와인이 다 따라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시기 전에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하는 건배의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건배는 우리 언론인 교회의 역시 대부 중에 대부시죠. 그리고 현역 대한민국 언론인 중에 최고참이십니다. 현역으로 우리 심상기 선배님 모시고 건배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청해 주십시오. 제가 1936년생이니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고문도 아니고 원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한계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좋은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언론인 생활을 하려고 그래. 죽을 때까지. 아니, 지금 나이에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우리 고대 언론회가 계속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건배를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하나, 이거? 우연이요? 위하면 하시면 누구 고 위하여 하면 여러분들 고로 응답해 주시고 위하 위하 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